자, 35번 시작해 봅시다. 자, 35번은 런던 택시 면허 시험과 해마의 크기의 연관성. 자, 이게 주제야. 런던 택시 운전 면허를 딴 사람들이 해마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공간 지각하고 관련 있는 게 해마래요. 자, 해볼게. Before getting licensed. 자, 면허를 받기 전에 get plus pp, 수동이야. 이게 면허를 주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거의 수동이 면허를 받다니까. 자, 면허를 받기 전에 to drive a cab. 택시를 운전할 in London. 런던에서 a person. 자, 사람은 has to pass a incredibly difficult test. 즉, 믿을 수 없이 어려운 테스트에 통과해야 한다. With an intimidating name. 아주 위협적인 이름을 가진, 요거는 가진이야. 그 이름이 the knowledge, 지식이래, 지식. 그렇지. 자, 여기서 왜냐면 intimidating, 이거. intimidating은 위협적인에서 ing로 수식하는 말이야. 현재 분사. 자, the test. 그 시험은 involves, 포함한다. memorizing the layout. 자, 기억하는 건데, 뭘 기억해? 그 배치도를 기억하는 걸 포함한다. 그 배치도를 기억하는 걸 포함한다. Of more than 20,000 streets. 2만 개 이상의 도로의 and the greater London area. 자, 이 지역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이 지역에 2만 개 이상의 그 배치도를 암기하는 걸 포함한대. 자, 어떤 기술이란 뜻입니다. That involves an incredible amount of memory resources. 자, 기억 자원의 아주 믿을 수 없는 양을 포함하는, 이렇게 되겠지? 자, 기술인, 이렇게. 자, 여기 선행사가 단수니까 여기 S가 붙어야 되겠지, 문법. 그 다음에, 저기는 왜안 했냐면, involve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ing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장의 위치 괜찮지? 자, in fact, 사실은, fewer than 50% of the people. 그 사람들의 50% 이하가 Who sign up for taxi driver training? 즉, 택시 운전 훈련에 이게 등록하다. Sign up for 등록한 사람들의 50% 미만이 passed the test. 그 시험에 합격한다. 자, 여기 퍼센트는 주어가 누구다?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수일치가 복수입니다. 틀리게 낼 때는 s를 붙이겠지. 자, even after spending 2 or 3 years studying for it. 뭐한 후에? 아, 보낸 후에, 2 or 3 years, 2 내지 3년을 studying for it. 그것을 공부하는데, 보낸 후에조차도 50% 미만이 합격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pend 시간 ing. 왜 ing 기억해야 됩니다. 아, 보내다, 뭐를, 뭐뭐 하는 데지. And as it turned out. 자, 이거 드시고, Turnout은 드러나다. 자, 밝혀졌듯이, 드러났듯이, The brains of London cabbies. 자,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의 뇌가 are different, 다르다. 자, 이거 와야. From non-cab driving humans. 택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과 in ways that deadly은 방식에서 다르다. 자, 어떤 방식에서? Reflect their Herculean memory efforts. 즉, 그들의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다르다. 자, 선행사 복수니까 S가 빠져야 됩니다. 여기 S 붙으면 틀리겠지. In fact, 사실은 여기 접사 두 개지. The part of the brain, 그 뇌의 그 부분은 that has been most frequently associated with spatial memory. 가장 빈번하게 be associated with가 뭔가 관련 있다야. 즉, 공간 기억과 가장 빈번하게 관련이 있는 뇌의 뭐, 그 부분인, the tail, 동격이야, 이거. 그 꼬랑지 부분인. 자, 부분이, 꼬랑지 부분인 of the seahorse-shaped brain region. 즉, 해마 모양의 뇌 구역. 그지? 뇌 구역의 꼬리인, 가장 빈번하게 공간 기억과 관련이 있는 뇌의 그 부분이 called the hippocampus. 뭐라고 불리는? hippocampus. 해마라고 불리는 SNPP야.
이것이 is bigger. 더 크대. 더 크다. 누구보다? than average. 평균보다 in these taxi drivers. 이 택시 운전사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 이해됐죠, 이거? In fact, 외워야 되고, 왜냐면 접사가 두 개일 때 보통 내잖아. 그 다음에 여기 PP, 그 다음에는 빈칸, 이런 거. 빈칸이 좋은 문제는 아닌데, 내신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얘는 다 됐나?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